빵빠라빵빵빵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 겨울 펫들 중에서 짜잔! 자, 이 친구입니다. 얼음 골렘. 오늘은 얼음 골렘을 거래를 해보려고 하는데 얼음 골렘 4마리를 어른으로 다 키웠습니다. 한 마리당 1000 로벅스나 하는 얼음 골렘을 한번 네온으로 만들고 거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온 골렘은 어떻게 거래가 될지 일단 먼저 네온 동굴로 가서 네온으로 먼저 만들고 거래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네온 동굴로 갑시다. 자, 어디니? 이쪽이니? 나 여기 맵이 항상 헷갈리더라. 자, 이리 갑니다. 자, 우리 얼음 골렘을 타고 듬직한 얼음 골렘을 타고 어? 아, 이거 갈 때 이렇게 뒤에 연기가 나오는구나. 나 몰랐어. 얼음 골렘 이렇게 지나갈 때 연기 나는 거 우리 친구도 알았어요? 나 몰랐네. 네온 동굴 들어오니까 이게 보이네. 오케이. 네, 네온으로 빨리 만들게요. 자, 바로 네온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첫째 들어가 주시고요. 자, 둘째 넣어주고요. 셋째도 넣어주겠습니다. 마지막 넷째입니다. 넷째까지 넣어줄게요. 자, 들어가라 넷째. 뿅. 자, 넷째까지 넣어줬고요. 그러면 네온 얼음 골렘 등장. 짜잔. 오, 와, 멋있다. 우와, 황금색으로 빛나네. 이야, 멋있네요 여러분들. 야, 이거 진짜 멋있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 아, 맞다, 스킬을 봐야지. 스킬 점프 동작은 앞으로 덤블링을 합니다. 앞으로 덤블링 휘리릭 휘리릭. 굉장히 멋있는 동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트릭 1번. 자, 뭐야 이거. 잠깐만. 원투 어퍼컷. 다시. 자, 한 손가락 하는데, 자, 원투 때리고 위로 한번 어퍼컷 날리고, 자, 원투 때리고 어퍼컷 한번 날리고. 야. 자, 우리 골렘은 권투 선수 같네요. 오, 굉장히 멋있는 권투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트릭 2번. 옆으로 돌면서 아주 멋진 팔이 마치 스프링처럼 쭉 늘어나는 모습이 굉장히 재밌네요. 자, 그러면 이 네온 얼음 골렘을 한번 거래를 해볼게요. 자, 지금 날짜가 12월 3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디코에서 얼드의 까마귀 추가 거래까지 봤어요. 얼드의 까마귀 추가. 저는 오늘 일단 얼드는 기본으로 가고 얼드의 추가 거래를 노리고선 한번 거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 서버 들어가서 거래해볼게요. 출발! 빵빠라빵빵! 자, 거래 동굴 들어왔습니다. 과연 거래 동굴에서는 어떻게 거래가 될까요? 근데 이거 골렘이 덩치가 크니까 확실히 존재감도 있다. 존재감도 있어. 아, 네온 미어캣의 네온 상어. 아, 네온 미어캣의 네온 상어는 조금, 네, 많이 사실 손해인 것 같고요. 네온 미어캣은 빼고 다시 흰 술록을 올렸는데 이것도, 네, 많이 손이죠. 자, 우리 친구 미안하고요. 바로 또 거래 들어온다. 자, 이번에는 흰술록 들어왔고 다람쥐 들어왔고. 아, 거래는 쭉쭉 들어오는데 그렇게 좋은 거래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요. 다시 아까 처음에 얼드 올렸던 유저고요. 이번엔 얼드에 추가가 들어온지 한번 볼게요. 자, 얼드 올렸고 얼드에 닌자 몽키 중등 들어왔습니다. 중등이면은 또 어느 정도, 네, 또 적당히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고요. 하지만, 자, 우리 친구는 수락했지만, 네, 이거 거절할게요. 미안합니다. 와, 이거 근데 멋있어. 얼음 골렘, 네온 얼음 골렘 멋있다. 존재감 있어. 존재감 있어요. 공룡님. 뭐야 이거. 아, 눈송이 물약. 나 눈송이 물약 필요한데, 이거. 눈송이 물약 필요한데, 잠깐만요. 요거 딱 다른 거랑 거래할게요. 눈송이 물약이면은, 네온 거북이? 아, 네온 거북이 좀 너무 간 것 같은데? 일단 수락 한번 눌러볼게요. 거절했다. 아, 눈송이 물약 필요했는데, 아쉽다. 자, QX 한번 받아볼게요. 얼드 들어왔습니다, 얼드. 얼드의 네온 알몽. 잠시만, QX는 우리나라 유전지, 해외 유전지 일단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황드까지 추가했어요. 일단 수락해볼게요, 저도. 수락해보고. QX 이 유저는, 거절했다. 장난거래였나? 자, 사파리에그? 사파리에그가 가치가 한창 좋을 때는 얼드의 아콘 뭐 충분히 됐었는데, 야, 이것도 좋은 거래죠? 요거는, 네, 괜찮아. 우리 친구 수락했다. 이거는 괜찮은 거래일 것 같아요. 요, 거절할게요, 우리 친구. 미안합니다. 자, 이번에는 메가 캥거루 들어왔습니다. 메가 캥거루. 메가 캥거루는 요즘에 얼드 가치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예전에는 얼드에 추가였는데 요즘에는 거의 얼드 가치 아니면 얼드에 약간 추가 정도. 네, 그 정도 가치가 된다고 하고요. 네, 거절할게요. 아코님 한번 거래 받아볼게요. 아코님도 지금
사파리 에그를 또 올렸네. 아까랑 다른 친구인데 사파리가 또 들어왔어. 일단 사파리 에그 자 들어왔고, 오 바로 수락했네. 바로 수락했어. 거절하겠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거절했습니다. 드레이크라는 친구인데 보자. 아 메가빨드 메가빨드에 네온빨드 두 마리 세 마리. 우리 친구 빨드 부자네. 거기다가 네온 스켈레스, 메가 꿀벌의 네온 돼지, 그 다음에 네온 골드온 들어왔습니다. 어우 메가펫 두 마리에 네온펫 7마리를 넣어줬어요. 굉장히 푸짐하게 올렸습니다. 자 거절할게요 우리 친구 미안합니다. 자 이 친구는 박드입니다. 이거 제가 보낸 거래고요. 자 요 박드는 보자 요 박드가 기다리나 박드가 일단 칼 거절은 안 했고요 기다립니다. 분위기 괜찮은데 보자. 안 한다고. 자 우리 친구 거절했습니다. 두 마리의 얼드? 이 친구 진짜 두 마리의 얼드 하려나? 일단 제가 거래 보내볼게요 이 친구한테. 얼드 두 마리 올린다고 하거든요. 얼드 두 마리 한번 볼게요. 진짜 얼드 두 마리 올리나? 진짜 두 마리 올렸네. 이 친구 지금 저한테 다가와서 채팅으로 얼드 두 마리 올릴 테니까 거래하자고 한 거였거든요. 이 친구는 진짜 거래할 마음이 있는 친구입니다. 이거 거절할게요. 네 우리 친구 미안합니다. 자 더 추가한대 이 친구 더 추가한대. 와 얼드 두 마리까지도 지금 해요. 얼드 두 마리까지도 지금 거래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야 네온 얼음 골렘을 거래한다고 입양 디코에다 올렸는데 어떤 거래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네온 거북이. 아 약해 네온 거북이 약하고, 그 다음에 아콩과 까마귀. 자 그 다음에 어우 메가 악어 이것도 얼드에 추가겠네. 골렘 얼드에 골렘 한 마리 추가 제시해 주셨고요. 빵빠라빵빵빵. 네 서버 옮겼습니다. 서버를 옮겼고 이 전 서버에서 얼드 두 마리 거래까지 들어왔었거든요. 자 얼드 들어왔습니다. 자 얼드 한 마리 안 돼요 두 마리. 자 한 마리 더 올리세요. 자 일단 우리 친구 한 마리 올렸고요. 자 우리 친구는 수락을 했지만 네 저는 요거는 또 거절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 미안합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중 되면은 지금 이 얼드 거래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메가퓨리도 일단 뭐 오늘 기준에서는 네 손거래고요. 그러고 보니까 메가퓨리 작년 로봇스 겨울패시고 네 올해 로봇스 겨울패신 얼음 골렘. 네 골렘과 퓨리예요. 자 지금은 요거는 내 손일 것 같고요. 네 거절할게요. 자 오늘 거래동굴에서 거래해봤는데 오늘 그래도 얼드 두 마리까지도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트위치에서 방송 보고 있는 빵구들 중에서 한 명이 박드랑도 거래하자고 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그 친구와 그 친구 만나서 박드랑 거래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 왔습니다. 우리 친구 반갑고요. 김용용님과 거래하도록 할게요. 등창 두둥하고 네 멋있게 등장하셨는데 박드면 네 굉장히 좋은 거래고요. 박드면은 오늘 거래 중에서 뭐 가장 좋은 거래죠. 자 수락했습니다. 우리 친구 좋은 거래 고맙고요. 네 오늘은 네온 얼음 골렘을 거래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아 역시 신규 펫들은 빨리빨리 만들어서 바로바로 거래하면은 정말 좋은 거래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